화면에 나온 이 그림들 도대체 무엇인지. 미안해.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것도 이제 온 체감할 수 있는 그거는 장막비가 아니다. 기후변이 기후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발로선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와 에너지공단이 함께하는 발칙한 에너지공단 콜라보레이션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여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에너지공단과 함께할 내용이 얼마 전에 그린 뉴딜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금액까지도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하고 그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뭐 관계자분들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추상적으로밖에 느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나온 이 그린 뉴딜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냐 너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하는 네. 기본적인 이유가 기후변화 관련한 그쵸. 얘기잖아요. 야,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조천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이렇게 짧고 간결하고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네. 그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기후는 안 변하는 게 기후고 네. 날씨는 변하는 게 날씨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되는 게 기후변화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기후라는 거는 태양이 많이 비추는 적도는 더워요. 그쵸? 그리고 덜 비치는 극지방은 추워요. 그래서 추운 거랑 더운 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를 바꿔가는 게 날씨야. 날씨는 계속적으로 변해야 돼요. 날씨가 안 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비가 와. 근데 날씨가 안 변해. 계속 비가 오겠네. 계속 비가 오는 거지. 근데 비가 안 와. 근데 날씨가 안 변해. 계속 덥겠네. 그럼 가뭄이 나는 가뭄. 네네. 그러면은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여기가 북극이 춥고 적도가 더워야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날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북극이 좀 더워져. 그리고 적도는 그대로야. 그럼 온도가 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잘 안 변해. 아.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계속 비가 오고 추운 데는 계속 춥고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이게 지금 기후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네.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바꾸려면은 총괄 패키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책 패키지로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린 정책이나 녹색 정책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독일에 MCC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아까 그 기후변화의 핵심이 이제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배출되느냐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큰 핵심인데 예. 전 세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 양을 측정을 하는 연구소예요. 네네. 그렇게 측정을 하다 보면 우리 요즘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죠. 뭐 1.5도가 남았다, 예, 예. 2도가 네네. 남았다, 맞아요. 0.5도가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운 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도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얼마가 남았냐 그리고 1.5도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얼마가 남았냐 얼마나 그거를 탄소시계라고 해서 네네. 탄소시계? 네, 탄소시계라고 해서 이걸 사이트에 공개를 해요. 그 일단 제가 2도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왜 2도씨냐? 2도씨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후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후재앙을 이제 막으려면 1.5도 이내로 막아야 돼요. 그게 이제 1.5도씨 시나리오. 이거는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2도씨 시나리오는 이 위기를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죠. 이제 온 체감할 수 있는 그 얘기인데 제가 한 20일 전에 이제 관련 기사를 쓰면서 탄소클라 그러니까 탄소시계를 했었을 네네. 때 25년 3개월 정도가 남았었어요. 25년 3개월. 지금 방금 확인해 봤거든요. 아직 20일이 그 기사가 나간 지 20일이 채 안 됐어요. 네. 한 달이 넘게 벌써 줄었어요. 아, 벌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 탄소시계는 한 달이 넘게 벌써 줄어버린 거예요. 아, 속도가 그럼, 더 빠르네요, 탄소시계가.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자꾸 한 25년 2개월 정도 지금 2도씨 올라가는 게 25도, 25년 2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 추세가 간다고 하면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 그렇다면 아까 권순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하나 하나씩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탄소시계가 더 빠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봐봐요. 지금 진짜 유례 없는 장마라 뒤에 지금 엄청난 폭염을 맞고 있잖아요. 네. 예. 저희 얼굴들 보면 알겠지만 빨갑니다, 지금. 폭염이 오다 보니까 네, 얼굴에 이제 트러블 맞아요, 생겨가지고 맞아요. 가뜩이나 별로 보기 안 좋은 얼굴이 너무 이제 흉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패키지로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냈었던 정책이
이제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는 게 그린 뉴딜, 이제 이 정책이 되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 우리나라가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후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혼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면 우리나라만 따뜻해지고 우리나라만 비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약간 그 눈치 게임처럼 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동안 산업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다들 이제 조금 한 발씩 빼고 싶은 거예요.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원래부터 계속 시행되던 정책이에요. 맞아요. 사실상 우리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그린 뉴딜이라는 패키지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다 뿐이지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녹색 성장 때 이미 그 이전부터도 그 많이 있긴 했었지만 진행은 됐지만 뭔가 한 번에 붐을 일으켰던 건 녹색 성장이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가 시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 교토의정서라든지 파리기후협약이라든지 이걸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었으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또 지키라 그러면 또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점에 그냥 같이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화석연료, 그러니까 CO2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온실가스가 안 나온 좀 깨끗한 에너지로 바꿔보자. 뭐 재생에너지든 신에너지든 그렇게 이제 바꿔보자라는 건데 이 이야기가 거의 정책적으로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이회창 그 인터넷 그 한나라당 그 네네. 대표 그 대선 공약이었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기로는 이번 정부에서 3020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를 올린다는. 근데 그때 이회창 대표가 냈었던 공약을 제 기억으로는 10% 2000년인가 2010년 20년인가 이때까지 1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20 정책으로 꾸준히 밀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나라가 그 10%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90년대 후반 네. 이때 20년 전이군요. 20년 전에 그렇게 상당히 강했던 그런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염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시행이 됐던지 안 됐던지를 떠나서 그러다가 MB 정부 들어와서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얘기가 들어왔고 이번에 이런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조금씩 붐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린 뉴딜 하면 가장 지금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이주호인 거. 탄소 배출 제로. 넷제로. 결국은 궁극의 목표는 탄소 배출 제로다. 저는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 많잖아요.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 아니면 정유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탄소 덩어리잖아요. 이거 탄소 뭉탱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이미 올해 들어서 뭐 토탈이라든지 쉘이라든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2050년까지 우리는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는 넷제로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석유도 파고 그리고 정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없어지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중앙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린 뉴딜이 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석유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어쩌면 좀 되게 자연스러운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나 여기에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린으로 간다는 거에 어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린이냐라고 했을 때 그린 뉴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거는 뭔가 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린 정책은 하나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정책의 성격이 있을 때 이게 저는 그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이렇게 휩쓸면서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안 좋게 됐고 그러면은 이 상황이 정부로서는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내가 재정 지출을 쓸 건데 어디다 쓸 거냐? 그 예전에는 재정 지출 좀 한다 그러면 또 적자나 안 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악유가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재정 지출 한다 그럴 때 누가 이걸 반대하냐? 그러니까요. 그럼 이 재정 지출을 쓰면서 어디다 쓸 것이냐? 우리의 인류의 과제인 그린에다 쓰겠다. 라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 그래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대 분야의 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25년까지 73조 4천억 원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면서 일자리를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럽도 막대한 재정 쓰면서 그쵸, 네. 거기서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도 그린 기술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녹색 전환이 기존의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산업을 침체시킴으로써 경제를 좀 누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반대로 막대한 재정 지출과 여기서 생겨나는 뭐 새로운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떤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같이 딱 붙으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을 화두로 올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느끼셨어요? 권순우 기자 얘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이제 한국판 뉴딜이 이제 그린 뉴딜의 이제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먼저 네네. 한국판 뉴딜로 말씀을 드리면 그쵸. 사실 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갈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네.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들이 맞죠. 보였었어요. 네. 정말 그쵸. 미중 무역 전쟁도 약간의 해결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수출도 기저효과니 어쩌니 해도 어찌 됐건 절대량 자체가 조금씩 살아났었고 예. 여러 가지 많이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코로나19 확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거 언제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뭐 사스 메르스랑 좀 다른 형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침체가 되고 정부가 요즘은 이제 경제 사이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제 들고 가지 못합니다. 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마중물 역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경기 악화에 따른 그 국민들의 소득을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모아놓은 게 한국판 뉴딜이고 네. 그 와중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린 뉴딜로 하나 모아놓은 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또 우리 미래에 또 첨단화도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뉴딜로 이렇게 따로 묶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 사이에서 보면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투자액 자체는 디지털 뉴딜이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망을 깔고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SOC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부양책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뉴딜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거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도 지금까지 우리가 뭐 원전이라든지 화석, 그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렇게 쉽고 대규모로 쫙쫙 썼었던 거를 이제 조금씩 재생에너지 파트, 그리고 뭐 또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는 수소 파트, 에너지 특성상 한꺼번에 대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형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혼란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그리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로드맵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아쉽다라는 이런 보완점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여러 엠바고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씩 로드맵도 나올 거고 실행 방안도 나올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의 인식도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사실 저는 때도 잘 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전기차 확산되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전기차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인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 사람들에게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좀 잘 와닿는 왜냐하면 내연기관 타던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그린 뉴딜 하자라고 하니까 납득할 만해. 만약에 전기차가 아직도 좀 뭐 일부에서만 몇몇 사람들이 매니아층만 타는 그런 시대다. 여기서 그린 뉴딜 하자. 에? 이랬을 것 같은데 때도 잘 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 역대 최장의 장마를 한번 겪었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여러 이제 기사도 그렇고 기후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장맛비가 아니다. 기후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지 말아야 될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아까 권순우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느껴봤잖아요. 10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정도? 잘 사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막 돼지가 막 떠내려가고 소가 올라가는 게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린 뉴딜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 명 국민들이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으면 그린 뉴딜 보면서 내가 뭐가 이렇게 되지? 막 이거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근데 해상 풍력은 뭔가 좀 달라요? 바람 농장이에요. 바람 전기 농장이에요. 진짜 바람이 불면 전기가 쭉쭉 나와요.